지난해부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가격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더욱 유명해진 한식의 인기와 더불어 지난해부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공유하는 수많은 자가격리 경험담들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에 대한 작은 움직임까지 외신들이 보도하는 모습인데요. 한국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29일 미국의 최대 음식 전문 매체 이터에서는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제임스 박 기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14일 동안 맛집 보도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한국 음식을 접하는 모습을 취재했는데요. 제임스 기자는 한국 자가격리 시설에서의 14일간 식단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7년 만에 부모님을 만나러 포항에 도착해 자가격리한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제임스 기자는 2주 동안 한국 자가격리 시설에서 시간 개념과 공간 감각, 이성적 사고력은 날아갔지만 식욕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음식을 극찬했는데요. 해당 기사가 공유되자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먹방의 나라, 한국식 치킨이라면 말다 했다. 내가 몇 년 전 한국에 갔을 때도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도 진짜 궁금했는데 비밀이 풀렸다면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3시간의 비행 후 체온검사와 자가격리 장소 및 연락처를 요구하는 서류 작업이 끝도 없이 진행된 뒤 자가격리 앱을 다운받아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지정버스를 타기 전 공항에서 꼬막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고추와 파, 통통한 꼬막을 뜨끈한 밥, 참기름과 섞는 순간 한국에 드디어 왔다는 실감이 납니다.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린 뒤 포항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자가격리 칸에서는 보호복을 입은 경찰관이 내내 우리와 함께하며 근처에 앉으려는 다른 승객을 내보냅니다. 모두가 그렇게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고맙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모두가 나를 경계하니 마치 걸어다니는 병균이 된 기분이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뉴욕 아파트를 나선 지 30시간 만인 새벽 2시, 앞으로 14일간 지낼 작은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식사를 궁금해하면서 5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검사를 받습니다. 비록 내가 국가보건에 위협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전용차가 데리러 와주다니 VIP가 된 기분입니다. 검사를 마치고 방에 다시 도착하니 하얀 비닐에 포장된 첫기가 내 방 앞 복도의 지정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한국 정부가 내놓은 자가격리 대상자 위로 음식 패키지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맛있는 인스턴트 라면과 참치캔, 즉석국과 즉석식품이 가득 든 패키지가 SNS를 통해 공유되자 해외에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열광했죠. 부실한 샐러드와 뜨뜻 미지근한 오렌지 주스를 받은 뉴욕대학교 학생과 세계 각처에서 형편없는 음식들을 받은 다른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음식과는 큰 비교가 됐습니다. 식사 규칙은 간단합니다. 하루 3번 도시락 형태로 도착하며 방 앞 의자에 놓아둡니다. 자가격리 중 문을 열 수 있는 때는 그때뿐입니다. 밥과 반찬 두어 가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반찬 네 가지에 요리 두 가지, 밥, 국. 이 도시락은 최고급입니다. 꿈만 같습니다. 아침 일찍 검사를 받고 오느라 아침 도시락과 점심 도시락이 함께 도착해 있었습니다. 황태찜, 찜닭, 시금치, 어묵, 오징어 젓갈, 달걀, 만둣국, 감자 볶음, 닭고기, 춘권, 오징어채, 마늘종, 유자무채, 김치, 소고기 뭇국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요리가 나오다니 미안할 지경입니다. 맨 먼저 황태찜을 먹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 순서대로 시금치, 매콤한 김치, 소고기 뭇국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정부 제공 자가격리 식사가 인스턴트 식사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집밥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가격리를 시작한 지 겨우 이틀째. 아침은 체온을 측정하고 앱에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택배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두세 가지 물건을 기대하며 문을 열었지만 10인 가족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거대한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은 역시 한국인 부모입니다. 풍성함이 그들의 애정 표현입니다. 첫 번째 신비의 검은 비닐봉지는 한국의 도넛 꽈배기입니다. 따뜻하고 쫄깃한 맛은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들게 합니다. 이런 맛은 뉴욕에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음 봉투에는 유자차가 들어있습니다. 또 다음 비닐에는 도시락 반찬을 모두 쌈을 싸먹을 수 있는 깻잎과 상추가 50장쯤 들어있고 족발이 나왔습니다. 콜라겐이 가득한 쫄깃한 족발과 새우젓, 쌈장, 양념장, 배추, 깻잎, 상추가 식당에서 먹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한 조각을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지만 상추에 족발을 얹고 쌈장과 새우젓을 더해 모두 넣고 크게 쌈을 싸먹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한국의 온돌방에 앉아 있으니 엉덩이는 따뜻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족발을 먹고 있으니 이 순간 자가격리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가격리 시설 중에는 창문이 없는 곳도 있다던데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니 굉장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전자레인지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락을 바로 먹지 않으면 차갑게 먹어야 하는데 처음엔 괜찮았지만 점점 뜨거운 식사가 그리워집니다. 뜨거운 김이 주는 느낌과 뜨거운 국물을 먹다가 혀가 되는 것까지도 실온 식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리운 느낌입니다. 하지만 반찬이 매우 맛있으니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먹기 시작합니다. 아침과 점심 도시락을 합쳐 한낮에 성찬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근조림, 오징어조림, 닭볶음탕, 두부조림, 표고버섯, 시금치, 마른 오징어, 매콤한 오징어 볶음, 김치, 매운 소고기 뭇국. 이 반찬들 중에서 오징어 볶음이 최고였습니다. 젓갈만 있으면 밥을 몇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어머니가 보낸 깻잎을 가지고 모두 쌈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손에 깻잎을 서너 장 얹고 밥과 치킨, 시금치, 김치를 얹어 깻잎쌈이 테니스공처럼 금지막해질 때까지 이것저것 넣어 커다란 쌈을 만듭니다. 뉴욕의 직장과 연락하며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시간에 맞춰 살지 못하면서 당연히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4일째 바나나가 도시락에 나오자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눈물이 날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반가운 것인지 미쳐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마침내 자가격리 절반이 지났지만 보글보글 끓는 순두부찌개와 안경에 김이 서릴 정도로 뜨거운 밥은 꿈에 나올 지경입니다. 방금 구운 삼겹살을 먹다가 입술을 대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직원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잠시 망설이며 정적이 흐르더니 직원이 말합니다. 네, 에어프라이어는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에어프라이어와 함께 맛있기로 유명한 한국의 냉동식품, 과즙이 풍부한 한국 딸기와 찐빵,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는 한국감 홍시도 보냈습니다. 날마다 오는 도시락을 사랑하지만 한국의 배달 음식은 너무나 맛있습니다. 한국 치킨을 한입 베어무는 순간 여행과 시차에 대한 피로가 싹 사라질 지경입니다. 외국의 어떤 한국식 치킨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고향의 맛입니다. 한국의 치킨은 너무나 바삭하고 육즙이 가득하며 매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혼자 자가격리하는 것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뉴욕 사무실과 시차를 맞추려고 30시간씩 깨어있으면서 잠들지 않으려고 커피를 마셔대고 밖에 좁은 발코니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것 외에는 갇혀있는 삶은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 한국 치킨을 먹으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며칠만 견디면 가족과 만납니다. 결국 14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방에서 하루 3번 맛있는 도시락을 받으며 거의 반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은 덕분에 4개의 도시락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으로 한 번에 도시락 4개에 혼자 도전해봅니다. 16개의 반찬과 8개의 요리, 4개의 국을 펼쳐놓으니 한국의 한정식집 같습니다. 이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에 몇 번이나 배달해주려고 고생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모두 먹어치웁니다. SNS에 이 식사를 공유하니 모든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자가격리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식 도시락은 정녕 좋은 선물이었고 내 지루한 하루하루에 하이라이트가 되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 이 미지근한 도시락만큼 의미 있는 식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를 얻고 나오면서 침대도 소파도 없던 제 격리실이 개인이 격리된 후 방역 작업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대를 꺼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바닥이 따뜻해지는 한국의 온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자가격리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면서 맛있는 14일의 경험이라고 부른다는데요. 평범하고 지루하지만 철저한 방역을 위해 하루 3번 방 앞으로 배달되는 맛있는 한식 도시락과 따뜻한 온돌방에서 지낸 신기한 경험은 해외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